이거 나가는 길이 무슨 던전 나가는 길 같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돌로미티 로젠가르덴 상군에 속해 있는 볼차노 옆에 있는 카레짜 호수에 와 있습니다. 카레짜 호수를 보기 위해서 로젠가르덴 상군을 지나왔는데 이 카레짜 호수 색깔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 우리 한번 보십시오. 물 색깔 한번 뷰포인트 보고 갈까요? 저 뒤쪽에 산군과 함께 호수 자체가 너무 예뻐서 돌로미티 오시는 분들이 브라이에스 호수 생각하고 오시는데 브라이에스 호수보다 여기가 더 멋있습니다. 색깔 보이세요? 물 색깔? 이 물 위로 비치는 저 산군들의 모습이 돌로미티의 자랑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여기도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호숫가 주변으로 이렇게 한 바퀴 휙 돌 수 있게끔 해놨어요. 돌로미티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밀라노에서 들어가려면 이 볼차노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볼차노 옆에 있는 호수가 바로 이 카레짜입니다. 물론 들어가서 수영하는 건 안 되고요. 물은 깨끗하지만 산책로를 또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힘들이지 않고 이 모든 방면에 산군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특화돼 있죠. 이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 수영은 나중에 수영장 가서 하겠습니다. 호텔에 수영장이 많으니까. 호텔에 온천하고 수영장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번 호텔은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그거 수영하려고 물안경도 샀어. 진짜 그냥 숨이 턱 막힌다. 와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물 색깔하고 저 산군이에요. 비현실적. 6월달까지 저 만년설은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고 다 녹지 않고 저 상태로 있다가 이제 또 눈 오면 쌓이고 하는 거예요. 2240m에서 295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르도이 패스 중에서 사쏘 포르도이라는 데 왔습니다. 2950m까지 올라갈 거예요. 고산병이 올랑말랑한 고도까지 올라가서 무엇을 할 거냐. 저쪽에 보이는 마르몰라다. 돌로미티에서 가장 높은 3343m의 마르몰라다 산군을 보면서 걸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 해발고도 2000m가 넘었는데도 한 9도 정도 됩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추워지겠지만 그래도 고산병이 안 오기를 기도하면서 일단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투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박물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소 포르도이. 9시에 여는데 9시에 딱 도착했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쾌적해. 고산병 오면 또 머리 아픈데 그래도 일단 가긴 가야겠습니다. 돌로미티 올라갈 때는 선크림 꼭 발라야 돼요. 꼭. 진짜로. 이거 안 바르면 피부 노화가 돼가지고 진짜 안 좋아요. 무조건 선크림은 듬뿍듬뿍 바르세요. 어차피 올라가면 다 지워져. 선크림도 바르고 출발하겠습니다. 이 스틱형이 좋기는 한데 비싸고 빨리 닳아요. 여러분들은 꼭 나와 사십시오. 좋은 거. 오케이. 갈 준비 끝. 2950m의 사쏘 프로이. 발코니로 나가면 아직 눈이 다 안 녹았어요. 뭐 청바지 입고 올라오신 작업자분. 오, 쌀쌀해. 예, 여기가 발코니. 피츠보에라고 하는 산하고 저쪽으로 넘어서 마르몰라다가 보이죠. 여기 올라와야 보여요. 주차장에서는 저 마르몰라다가 안 보여. 근데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저건 저게 볼 때 재밌지. 뭐야, 눈이 뭐 이렇게 쌓인 거야, 이거? 아직 안 녹았어? 하긴 뭐 2900m니까 녹을 수가 있나? 좀 밀라노까지 보인대요. 잘 안 보이는데? 오케이. 나는 한 바퀴 둘러보자고. 아, 이거 눈이 안 녹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마르몰라다가 저쪽으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마르몰라다를 보면서 트레킹 할 수 있는 거. 저기를 실제로 올라가면 힘들어. 보면서 걸으면 좋아. 근데 100% 오픈이 안 됐네. 여기가 2950이라 아직 눈이 완전히 다 안 녹아서 트레킹을 막아놨네요. 트레킹 코스로 갈 수는 있거든요. 우와, 엄마 이거 아직 안 열렸네. 이거 어떡하냐. 사고다. 일주일 안에 이 눈들이 다 녹아주려나? 녹아주겠죠? 믿겠습니다. 야, 피츠보의 산이 무섭긴 하다. 해발 3000 가까이 올라가니까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고 눈이 아직 다 안 녹아가지고 저 위에는 관상용으로만 요 마르몰라다를 높은 데서 보는 관상용으로 사용을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데는 저기 저 앞에 구석진 곳이 국군 묘지입니다. 여기가 1차 세계대전 때 엄청 격전지였잖아요.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전투도 많이 일어났고 전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이나 묘지들, 십자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포르도이에서 피츠보에, 저 피츠보에 산에서 싹 내려다 보고 그리고 걸어가지고 저 국군 묘지 트레킹 코스 따라서 내려갔다가 케이블카 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포르도이 패스 완전 정복. 그 외에도 저기 지금 저 꼭대기 스키리프트 있죠. 스키리프트들이 지금 다 영업 준비 중이에요. 그래갖고 쟤네 영업되면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운전 하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 보냈다 뒤로 보냈다 기름칠하고 있나봐요. 어째 올라갈수록 더 험해지냐? 어? 아이고, 그래도 가끔씩 서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면은 충전이 또 바로 돼요. 어떻게 충전이 바로 될까? 그죠?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한 발 한 발. 그러다 보니까 숨이 엄청 가쁘게 몰아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요 정도? 네. 와, 멋있죠? 산장이 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눈이 안 녹아서 차가 못 올라오나 봐요. 휴. 다 왔다. 원래는 저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은 뭐 비엘달팡 산장, 저기 포스타 베스코브까지, 아랍바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안 돼 오늘은. 와서 커피나 한잔 때리자. 지금 이제 오전 9시 이후로 제가 올라온 이후로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고갯길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 바이크 타셔, 그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 여기서 커피 한잔 딱 먹고 가겠습니다. 아, 운 카페 페르 바포레 시. 아, 힘들어. 딱 그거 한잔 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칸디도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서 가서 산칸디도 마을하고 그 주변에 뭐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소포르도이, 그 다음에 마르몰라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라찌에 에스프레소를 시킬 때는 뭐 메뉴판을 본다거나 가격표를 본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싸봐야 2유로예요 진짜로. 산장이나 이런 데서는 저렴하면 1유로, 뭐 1유로 30센트. 근데 비싼 산장은 2.2유로까지 받거든요. 그래봐야 3,000원이에요. 여기서 한 잔 마시는데 3,000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아, 이제 이걸로 잠 좀 싹 깨갖고 요 고갯길 내려가야 되니까 고갯길 내려가면서 다음 마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커피가 이렇게 맛있어? 근데 아침에 이렇게 걷고 먹어서 맛있는 건가? 너무 좋아요. 아, 다 먹었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어. 오늘 아마 우리 팀도 돌로미트 왔을 텐데, 돌로미트 팀이 아니라 저거 단체 배낭 세미 패키지 팀에서 오늘 돌로미트 방문 일정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코르티라 단표초에서 보겠네요 했는데 차가, 어, 왔다, 여기 있다. 미박스. 577이면 두샨 아저씨인가? 두샨 아저씨 같은데? 수도코 하고 있겠죠? 더블어 유트로. 꼬메스타이. 안녕하세요. 꼬메스타이. 확실히, 산칸디도 지역이 덥네요. 고도가 엄청 낮아졌거든요. 여기는 이제 거의 평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 자체도 높고 사람들이 복장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반팔 반바지
산칸디도라고 하는 마을에 왔습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병원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병원 있으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병원도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돌아다니니까 위에 아까 그 눈밭 눈사태가 약간 다른 날 같아요. 내가 다른 곳에 있었나? 다른 날 뭘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뭔가 이질감이 든다랄까? 이 고도 몇백 미터 차이가 이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하나? 제가 뭐 높은 고도를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고 또 너무 따뜻해지니까 좀 불안하네. 왜냐면 내일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일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따뜻한 거야? 식료품점. 이거는 진짜 보물창고다. 확실히 아무리 그래도 산악 마을이다 보니까 산악 용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봐봐, 6월 중순에 또 후리스 갖다 놓고 팔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달라. 일반이랑 지금 6월 중순에 17시 5분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4도보다는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약국에서 24도라니까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거는 조금 오스트리아스럽다. 건축물 자체가 꽃 달아놓은 것도 그렇고 여기는 보타닉바라 그래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딱 이거 봐도 알겠죠? 보타닉이구나. 이 느낌. 안에도 옹환적으로 해놨다니. 테라차콘 비스타 퍼블릭 토일렛. 테라스 한번 가볼까?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처음 보죠. 약간 북유럽풍으로 해놨는데 위에가 조금 더워요. 에스프레소 한 잔 뭐 비싼 이유로 하겠죠, 이 정도면. 죽인다. 심심할 때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딱 여기가 테라스보다 저는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얼마 만에 앉아보냐 이거. 여기서 살짝 좀 쉬자. 와, 그림 같다. 지금 제 카메라에 담기는 이 풍경이 그림 같아요. 구색이 빠진 게 없네. 그죠? 어쩌면 나 이 지역 적응할 수 있을지도. 좀 더운 거 빼고는 괜찮아요. 덥지도 않아 사실. 24도에 바람 불면 안 덥죠. 저 산맥에서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20대 아인 에스프레소 비트. 아인 에스프레소? 야. 양키신. 이거를 원래대로라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돼요. 저 산 배경으로. 그죠? 제가 영상을 찍으려면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 눈 뒤에만 보이잖아요. 그죠? 배경이랑 나랑 나오면 참 좋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고민을 좀 해볼까? 옆에서 마셔야 되나? 죽인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보다 저 배경이 더 낫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 저 또 객관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반반 하시죠? 어느 정도만? 괜찮죠? 여기에 뭐 파는지 보자. 보타닉 비스트로 해서 칵테일 다 그런 거 파네요. 돌치 그 맛있는 거 달달한 빵들. 근데 대체로 가격이 괜찮아요. 술집이거든요. 이런 술집에서 커피 한 잔에 1.7유로 팔아요. 에스프레소 1.7유로 괜찮은데? 네, 그라치. 독일어로 주문했다가 생긴 게 이탈리아인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물어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래요. 근데 독일어를 할 줄 안 돼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한국어 하나만 하기도 바쁜데 독일어, 이탈리아, 영어 세 개를 한 번에 하다니. 오늘 그렇게 열심히 트레킹하고 아까 그 눈밭에서 구르고 나서 여기 날씨가 이렇게 맑잖아요. 또 그리고 내가 보타닉 가든에 와 있잖아. 무슨 옛날 이야기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좋다. 수다는 여기까지 떨고 저 풍경 좀 즐기다 가겠습니다.